현대기아차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부진했지만 이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먼저 현대차 실적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 8,590억 원, 5,9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62% 넘게 줄어들며 3,773억 원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판매가 36% 넘게 줄어든 70만 4천여 대에 그친 데 따른 겁니다. 네, 기아차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기아차는 2분기 매출 11조 3,688억 원, 영업이익 1,45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1.6%, 72.8% 줄어들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75% 줄어든 1,263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두 곳 모두 지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분석은 나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선방했다는 평가인데요. 현대차 영업이익 전망치는 3천억 원, 기아차 영업이익은 8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됐습니다. 모두 이를 크게 웃돈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19 악재로 적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원화 약세의 우호적 환율 환경, 신차 판매 우조, 국내 세제 혜택 효과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반기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하반기 실적 개선은 불투명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 부진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 관리 중심의 위기 경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차와 SU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점유율 확대는 물론 수익성 방어를 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